지난 에피소드에서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보존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번 에피소드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제거하는 방식을 살펴볼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은 여기서 진행합니다. 핸들인포에서 타임아웃. 타임아웃이 발생했을 때 요걸 이렇게 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타임아웃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 타임아웃 이벤트는 어디 있나요? 우리가 이 만들어뒀었잖아요. 처음에 이전에 그죠? 요겁니다. 요런 일정한 시간. 요런 시간이 지났을 때도 두 플레이어가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러면 메모리에서 두 플레이어의 데이터를 다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잔인무도하죠. 그죠? 자, 잔인무도하게 지우는 방법입니다. 지우는 방법은 이렇게 타임아웃이 발생하면은 요거는 아무런, 그러니까 젠서버에 어떠한 신호도 일정한 기간 동안 제공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게 타임아웃이에요. 그죠? 여기 젠서버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데이터, 당시 데이터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스톱 이벤트를 또 호출해요. 그죠? 스톱 이벤트를 호출하고 요걸 아규먼트로 전달합니다. 셧다운, 타임아웃, 다음에 또 스테이트 데이터. 스테이트 데이터는 항상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피닉스 나중에 공부할 때도 피닉스는 또 마찬가지로 항상 스테이트가 들어오고 스테이트가 나가게 되고, 그죠? 그리고 나중에 매크로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매크로도 공부하게 되면은 매크로도 항상 특정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들어갔다가 특정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나와요. 그걸 AST라고 나중에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항상 같다는 거예요. 같은 타입,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예요. 같은 데이터 타입.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데이터 내용은 달라지죠. 자, 그 내용은 피닉스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에피소드가 아마 피닉스죠, 아마. 자, 그래서 핸들인프에서 스톱을 이벤트를 날리게 되면은 이 스톱을,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핸들인포는 콜백입니다. 콜백이 when입니다. when a callback이 call stop. 그러니까 return이라고 해야 되나? return stop을 return하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느냐니까 terminate를 자동으로 호출해요. 그래서 terminate callback을 호출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call terminate callback으로. 그럼 terminate callback에서 뒤처리를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terminate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terminate 두 개가 있습니다. multi close라고 표현하죠. 첫 번째는 이런 argument를 받았을 때, 바로 지금이죠. 지금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받았을 때는 ets delete, ets에서 game state라고 하는 테이블이죠. 테이블에서 state data player1.name 이게 누구예요? 앨리스잖아요. 그죠? 앨리스. 지금 앨리스가 테이블 이름이니까. 이 이름에 대응하는 테이블을 메모리에서 제거하라 이 말이죠. 간단하죠. 여기 터미네이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동작하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이번에 그대로 또 다시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먼저 게임 만들고 아그네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172번이에요. 그리고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스테이트가 만들어지죠. 디폴트. 그죠? 그리고 게임 비아 투플 아그네스. 요게 요 프로세스의 이름입니다. 172번. 그죠? 젠서버 웨어 이즈 비아. 172번 나왔죠. 그리고 스톱 게임 아그네스를 스톱한 겁니다. 프로세스 얼라이브 하냐? 펄스죠. 비아 어디 있느냐? 없죠. ETS lookup game state 아그네스를 찾아보면은 만약에 아그네스가 살아있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 쭈루룸이 나오는 게 있잖아요.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 다음에 보드 나오고 히티드, 미스드 이렇게 테이블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사라졌죠. 그게 여기 있는 내용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ETS가 동작하는 메커니즘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자, 이전과 동일합니다. 다음 이제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 아시겠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또다시 그대로 재현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걸 뭐 맨땅에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지난 에피소드를 거쳐오면서 조금씩 머릿속에 계속 각인을 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ETS 부분만 재현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전에 각인됐던 것을 다 잊어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항상 각 에피소드가 끝날 때마다 그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내용을 안 보고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루든 이틀이든 시간을 투자해서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업을 따로 왔다 그러면은 요 ETS를 재현하는 것은 한 10분만 연습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다음 에피소드. 다음 에피소드는 뭔가요? 우리 다음 에피소드가 피닉스입니다. 와, 재밌는 피닉스예요.